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웬만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는요 그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하다가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온전하신 분이 더 온전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사명을 갖다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명을 갖다가 다 이루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complete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따라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품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사실 두 가지의 온전함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품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품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온전함을 갖다가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한 정말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온전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근원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신 것, 근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혼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구약은 계속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으로 만약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야.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찬양할 줄 알고 또 예배할 줄 알고 또 기도할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먼저 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대체 나타나. 오늘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가는데도 그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갖다가 생각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수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데 내가 성화가 돼요. 성화가 되는데 내가 막 잘못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것이 마음속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괴롭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죄와 수출을 그러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와 수출을 하게 되고 정말로 나쁜 습관과 수출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과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면요, 옛 사람 있잖아요. 옛 사람과 자꾸 싸워요. 또 내 육신과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수출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왜? 그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게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양심의 가치가 되십니다. 양심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화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이미 바람이 임의롭고 바람이 임의롭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정말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저는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새 애기가 간단하게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으면 그냥 먹잖아요. 누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먹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새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계속 읽게 됩니다. 저는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요 그 성장 이 애기 때부터 자라기까지가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예성이 태어날 때 예성이가 엄마 저 먹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갖다 놓으니까 먹더라고. 그냥. 왜 그러냐면요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진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다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본성을 하늘나라의 본성을 나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로 그런 것이 한 가지인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의 양식, 이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지 않잖아 죽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럽다. 근데 사실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인위적이 돼버리죠. 우리는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물론 많이 없는 게 진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정말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수족을 알아요. 여러분 하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거북해요. 아멘. 맞죠? 하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성령 아니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거북해요. 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지 사실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또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죄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쩔 때는 짓지만 정말로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마음을 또 구원받는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도록 내가 이루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완전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만약 여러분이 아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구원받은 저는 오늘날 그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진정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진정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요, 정말로 그 모든 걸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건 그냥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야. 순종이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야. 순종하는 자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순종하는 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분명히 순종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받는 건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거꾸로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끌려고 하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겪지 않으면요 계속 육신대로 살아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그래 어떻게 구약 여자를 보고 음영만품으로도 가는 일이 예전입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해도 살인을 했대요. 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까지 못해. 여러분, 내가 생각만 잘못해도 무슨 그 일을 한다. 연수를 살아. 그 기준으로 살아. 진짜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쉬운 예를 제일 큰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 뜻을 다 하시고 내 입을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어요? 뚱그려지시네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계명이래요, 그게요.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솔직히 말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편이에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나만 돌봐. 그리고 와이프도 나만 돌보기 원해. 마음을 내 몸과 같이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씩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아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했으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 데가 도움을 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누가 사망을 두 번째 이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방법을 찾지. 살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찾지. 사도바로 오른다. 누가 사망을 받은 사람이 7장에서 지금 8장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끊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살 수 없어. 그걸 먼저 인정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이 돼야 돼. 하나님 이제 다 부단하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원하시는 것은 주님 같이 삶을 한 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함이 사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좀 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잖아요. 그것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오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자리에 오면 성령님의 의심을 구하게 되는 게 시간. 그때의 육신적인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한 가지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같이 삽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은요 여러분 정말로 뭔가를 갖다가 내 세상에서 이루어볼 그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것을 하는 그게 목적.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담당하시기를 믿으시고 마치 내가 갑자기 개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DNA 여러분 마치 기독교 신앙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인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육신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풀어버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끝까지 해봅니다.
고기에 붙이게 되는 사도바울이 그리고 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것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섬기는 자그 말에 육신을 우리가 필요 없다는 시작은 어쨌든 여러분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노력 가운데 뭘 발견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니야. 부족한 이 단순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한 가지 육신적인 능력이 육신이고 생명이 그 말씀을 저 하십니다. 아담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육신적인 능력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명이 신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결과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빨고 어떻게 다녔었잖아요. 그들이 돈 모아가지고 원밀리언 모아가지고 돈을 시켰어요. 피해자 사람은 무엇인가 테러 같은 사람이 사실 사람은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했어요. 예수의 사랑,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주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 모든 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아, 정말 선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한 게 있다. 내가 진짜 선한 게 있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 육신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99%가 육신적인 것이다. 거의 인간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나왔던 그 얘기는 조금 뉘앙스 자체가 당신은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시험 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밖에 못 누리고 있어. 진짜가 되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가 가진 것이 육신적인 노력과 힘이었고, 그것밖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어떤 문제를 해. 그럼 다 같이 그냥 애써도 이해해, 좋아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생명과 능력으로 그 영혼을 능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것이다. 삶의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가 도전하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전진하세요. 순종하세요. 언제까지요? 성령님을 인카운트할 때까지. 신앙. 그렇게 내가 막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기에 대한 열거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그 일을 하자면 주님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일단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주님 그때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세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걸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십니다. 이런 생각. 예수님이 순종을 안 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지옥. 큰 거야, 큰 거야. 굉장히 큰 거야. 나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지? 불순종한 사람들. 아니 사울이요 불순종을 딱 두 번 했더니 하나님 떠나셨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나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랬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일을 갖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일을 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거예요. 작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요셉, 너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라 그랬어요. 그죠? 왜 헤롯이 죽이려고.
신호 안 했다고 생각해. 헤롯이 와서 예수까지 다 죽였어. 어떻게 하나님 되게 여러분 여러분 나를 구원 받지 못해. 요새도 순종하지 않았어. 맞죠?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신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이 다 했어요. 맞죠? 나도 오면서 항상 신중해서 항상 우리 교회나 부담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 순종 안 하시잖아요. 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게 회복이 안 됐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겠고. 진짜 그렇죠? 에?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나보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 저 사람 구원받고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안 했어. 그 사람이 지옥 갔어요. 진짜 이 사람 순종을 안 하고 안 우리한테는 별 볼일 없어 보여요. 진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럴 수 있어. 필요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해야 돼.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보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요. 또 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운명이 따르잖아요. 순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시리였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어떻게든지 입으세요. 순종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 완전히 순종이 제일인 것처럼. 이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랬다 그래 봐요. 난리가 나죠. 데모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랬죠.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기까지 하고 계신 것이 주님. 사랑해 주시면 되십니다.